광주 광일고 학부모와 동문들이 시교육청에서 일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농성 일주일 만에 장희국 교육감이 대화의 장에 나왔는데요.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우선 광주시교육청이 비평준화 고교인 광일고를 대안학교로 전환하려고 했는지 여부입니다. 교육청은 앞서 TF 보고서에서 비평준화고 대책 방안으로 통합학교 운영, 대안학교 전환 등 자구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그 대안학교가 좋은 취지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화가 났죠.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대안학교 전환을 거부한 학교 측에 신입생 학급 수를 줄이는 등 행정적인 보복 조치를 했다는 게 학부모와 동문들의 주장입니다. 실제 광일고의 신입생 학급 수는 교육청이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급감했습니다. 예산도 지난 2015년엔 0원, 지난해엔 신청액의 4분의 1, 올해는 3분의 1 수준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.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학재단이 2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광일고의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이게 학급수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면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서 피해를 보고. 학부모와 동문들이 교육청 농성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장희국 교육감은 대화의 장에 나왔습니다. 지금 예정 배정을 두 학급 했는데 네 학급 정도로 할수 있겠나? 내가 지금 연구해봐라 할 생각이에요. 일부 접점은 찾았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